수체아바는 15세기 몰도바 공국의 수도로 이때 수체아바 주변에 많은 수도원들이 세워졌다고 한다. 보로네츠 수도원도 그중 하나로 1488년 슈테판 대왕에 의해 건립됐다. 수도원의 벽은 프레스코화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림의 내용은 주로 성서와 관련된 종교적인 것이지만 오랫동안 루마니아를 침략하고 지배했던 터키인에 대한 미움이 담겨 있다. 특히 서쪽 벽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걸작으로 신의 재판에 의해 천국의 문으로 가는 사람과 지옥의 문으로 가는 사람이 나뉘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교도들은 모두 터키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